내가 이 자리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 옆에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.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랬을 때 죽었거나 그러면 못 오는 거죠. 감사하죠? 네. 소중한 누구나 이름 부르면서 소중한 누구? 나. 자기 나. 불러요. 소중한 누구? 나. 행복한 누구? 나. 네. 자기 이름 소중한 건 누구? 행복한 건 누구? 자, 이래서 소중하고 행복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. 옛날에 6.25 때 지나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나보다도 내 가족, 이웃, 그다음에 어르신 그렇게 섬겼습니다. 많이 바뀌었어요. 지금은 그 내가 건강해야 남들한테 피해를 안 줘요. 내가 만약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그 사람도 걱정해야 되고 또한 번도 찾아올라 힘들고 걱정을 안 끼쳐드리려면 내가 건강을 잘 챙겨서 내가 건강을 다른 것도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. 여러분 봉사하러 다니는데 내가 아프면 봉사 못 가요. 그죠? 건강을 잘 챙기고 건강하신 분들 다 오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를 빡 주시면 제가 1편짜리 책을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. 사랑해, 너를 사랑해. 너를 사랑해. 또 나, 또 행복, 우리, 또 가족. 자꾸 나옵니다. 지금 계속 가까워져. 그만. 아, 엄마. 나오세요, 선생님. 아, 엄마. 어머니. 어머니. 여보. 어머니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, 어머니래요. 왜 그랬을까? 나를 대통령도 낳고, 배수로 낳고, 또 부처님도 뭐 낳고, 예를 들어서 배속에서 다 10개월 동안 숨었기 때문에 어머니. 어머니. 어머니 다 아시죠?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, 당신을 사랑해. 어머니 없는 거 없죠? 다 살아계시든 어떻든 가셨든 간에 계시죠? 나는 어머니 없이 태어났다. 손 들어봐요. 없죠? 사랑해, 어머니. 그래서 살아계시면 더 좋겠지만 또 멀리 가셨으면 어머니 생각하면서 나도 어머니잖아요. 자식이 어머니. 그래서 어머니의 노릇을 밥상머리에서 잘 갖춰야 돼요.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절대 자녀들이 반항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? 지금 제가 보면 요즘 이거 요즘 하세요. 이것도 레코 스팟입니다. 에이. 이 꼴을 주세요. 사랑해 당신을 저